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집에서 카페에서 파는 음료 만들기 홈 바리스타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주세요.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아,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집에서 함께 해요 해가지고 집에서 뭔가를 만들고 아니면 뭔가를 즐기고 막 요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카페 음료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들도 간단한 레시피들로 간소화가 돼서 많이 나와 있으니 제이제이님이 한번 만들어 먹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음료수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커피는 바로 비엔나 커피. 재료 주세요. 이야, 연유, 커피, 얼음, 생크림, 물을 일단 끓이고 가볼게요. 얼음을 넣고, 얼음은 알맞게래요. 내 맘대로 넣으면 돼. 한 요정도 넣을게요. 얼음, 물을, 커피 아메리카노보다 살짝 진하게 요렇게, 연유를 1/5컵, 되게 많이 쓰네. 요렇게 둘러줍니다. 오케이, 요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얗게 짤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생크림을, 와, 오케이, 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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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가면서 생크림을 여기 안에 채우고, 요렇게 둘러가면서,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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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오, 이야, 똑같아. 비엔나 커피 완성. 생크림이 너무 많다고요? 아, 그럼 생크림을 조금 더 줄이고. 아, 맛있다. 이 정도면 됐지? 예뻐요. 일단 예뻐요. 아, 만족스러워. 커피가 입안에 들어오면서 크림을 살짝 배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위에 휘핑크림 이거 언제 먹지 않습니까? 먹어볼게요. 아, 만족스럽다. 와, 아니 먹다가 섞어먹어야지. 처음부터 섞어먹으면 안됩니다. 네, 이걸 근데 다 먹지는 않을게요. 이거 제가 오늘 커피 6개 만들건데 다 먹었다 큰일날 것 같아서 좀 섞어볼게요. 약간 다방커피 색깔로 되고 있죠? 하... 달콤하다. 연유가 프림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다방커피의 느낌보다 살짝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네, 달콤한. 그리고 생크림의 꾸덕함과 달콤함, 씁쓸함이 이 정도 느껴지는 맛있는 커피, 비엔나 커피였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맛있다. 원래 생크림이랑 연유를 섞어서 얻는 거였대요, 제이제이님. 이게 섞어 먹으면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뽑아 먹으면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비주얼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만들어서 드실 계획이라면 연유랑 생크림을 섞어서 위에다 얹으세요. 자, 두 번째 커피는 바나나 라떼. 라떼는 말이야, 바나나로 라떼도 만들어 먹고 그랬단 말이야, 엄마. 재료 주세요! 얼음이 아낌없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다 만들기가 쉽다. 그림만 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 와, 바나나 우유만 해도 여러분 되게 달콤한데 거기다가 연유까지 섞으면은 이거는 반칙이지. 이거는 연유 5분의 1컵. 아, 요 정도 방금 넣은 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손목 스냅이 거의 저울급이라서 연유가 살짝 밑에다 가라앉아가지고 요거를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먹다가 섞어 먹어야지. 처음부터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밑에 깔리고 커피가 위에 깔리면 끝이야. 와, 이거 거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진감 내주? 술이 들어간다. 쭉 쭉쭉쭉 쏴. 어째 좀 그림이랑 뭐야 점점 위로 올라가. 점점 올라가. 아유, 여러분 똑같아. 오! 아이, 뭐야 이거.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드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를 위에다가 조금 더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은 위아래가 다시 나뉘어요. 이거 비주얼 비슷해요, 색깔. 나는 약간 커피가 좀 더 많이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나나 라떼도 이렇게 간편하게 완성! 건배. 커피 맛밖에 안 나. 오! 바닐라 라떼의 느낌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바나나의 향이 올라오네? 향이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딱 먹을 때, 어, 이거는 무조건 바나나 우유다 하는 그런 향. 그런 향이 조금 더 가미가 돼가지고 뭔가 되게 독특해.
독특해요. 독특한데 맛이 막 이질감 나진 않고 잘 믹스되는 것 같다. 맛있어요. 괜찮아. 오늘의 세 번째 커피 조리퐁 라떼입니다. 재료 주세요. 이거 커피가 아니네. 이거는 그냥 달콤한 거네요. 가정집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믹서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가정집에 이만한 거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자, 우유가 3분의 2컵 우유 집어넣고 오레오를 빡싹 까가지고 어차피 믹서기가 다 부셔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레오를 넣고 쿠에크를 또 넣는 거는 무슨 놈의 심포지? 참 이거 쿠키앤크림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레시피.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자, 지금부터 믹서기 시작. 바로. 오케이. 자, 이렇게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는 믹서기를 가지고 조리퐁 라떼를 거의 다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부어요. 오! 요 정도 딱 놓고. 잠깐, 맛있나? 오, 예! 오, 맨! 조리! 위에다가 살살살살. 오! 와, 이게 제일 그럴싸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이거 위에 산을 조금 쌓아야지 좀 예뻐 보이게. 완성! 옆에 보이는 거랑 거의 지금 비슷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이것도 색연필 갖다가 칠했어. 이 색깔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조리퐁을 좀 넣고 같이 갈아야 되나? 일단 위에 조리퐁은 조리퐁 맛입니다. 같이 먹으려면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위를. 자, 요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섞어갖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밑에랑. 아이, 먹기 불편하네 이거. 지금 보이시죠? 조리퐁이 다 같이 때려놓고 간 거에다가 딱 섞였습니다. 하, 요거 먹으면은 이거 행복하다. 입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유보다 일단 훨씬 차가워. 어? 그러면서 그 쿠앤크의 그 과자 가루가 입안에서 싹싹싹 돌면서 온 입안에서 풍미를 싹 이렇게 업시켜주면서 쿠앤크에다 오레오를 또 더했어. 그러니까 어떤 과자는 살짝 눅눅한 느낌이고 어떤 과자는 바삭한 느낌이고. 아이고 미쳤어 이거. 아, 살은 많이 찔 것 같은데 해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조리퐁 라떼였습니다. 라떼 이즈 홀스. 라떼가 말이라고요? 아, 라떼는 말이야. 와! 라떼 이즈 홀스. 이야. 네 번째 음료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퓨. 솔티드 캐러멜 라떼입니다. 재료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필요하고요, 설탕 필요하고요, 설탕 시럽 필요하고요, 메이플 시럽 뭐 이런 거요. 진한 커피, 우유 요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색깔이요, 달고나 커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400번 젓는 거 그거 하다가 땀 흘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그냥 기계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좀 넣습니다. 우유, 가자, 설탕을 하나, 두 스푼 넣고 커피를 싹싹 따뜻한 물 겁나 저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아, 편안하다.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세요. 아, 달고나 모자라. 아, 이게 뭐야. 제가 어떻게든 다 긁어 모아볼게요. 양이 작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아쉬운데 어떡하지? 아쉬운 대로 갑시다. 손에다가 짜가지고 시럽을 여기다가 싹싹 바를게요. 겉테두리에다가 끈끈하게 이렇게 위에 시럽 발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소금을 톡톡톡톡. 오,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오, 이게 느낌 있는데? 솔티드 캐러멜 라떼 완성! 나름대로 비슷하게 느낌을 내봤는데 위에 소금이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짠맛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다른 쪽으로 또 돌려서. 그
조지아 반짱 커피 드셔보신 분 계세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이만큼 더 짜고 짠맛이 막 어우 짜 할 정도로 막 많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바른 정도라서 단맛이 소금을 바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 단맛 확 잡아버리면서 우유가 싹 들어오면서 걔네들을 야 싸우지 마 이러면서 설탕이랑 소금을 같이 끌어안아줘요. 그래서 맛있어. 섞어가지고 먹어볼게요. 달고나 느낌에다가 짠맛이 같이 들어오니까 진짜로 뭔가 카라멜 라떼 카라멜이 안 들어갔는데 캐러멜 같네? 단짠단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추천! 진짜 괜찮다. 이상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소금 때문에. 자 다음 커피는요 초코 나무숲 라떼 재료! 주세요! 코코아, 커피, 우유, 얼음, 녹차가루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녹차가루를 살짝 녹인 물 이대로 섞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녹차! 오! 색깔 나오죠?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코코아 넣고요 커피 이대로 이걸 섞어서 위에다가 싹 부어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또 데코용 과자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녹차맛 빼빼로 3개 뽑을 거고요. 그 먹으면은 키 크는 거 키커 녹차맛 내가 이거를 페이크를 주려고 했지. 초콜릿 느낌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녹차 느낌도 낼 수 있어요. 리얼 브라우니 이것도 내가 초록색으로 이것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요 느낌이야. 요 느낌에다가 브라우니 위에다가 톡 띄워놓고 아니 들어가지 마. 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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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좋아. 아닌가 안 좋은가? 좋아? 안 좋아? 저건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놔서 거기에 꽂아서 나온 비주얼. 아! 비슷하게 해볼게요. 어쨌든 마카롱을 탁 꽂으면 그렇지! 좀 먹어야 돼. 자 초코나무숲 라떼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과자들을 다 꺼내서 연두색 과자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꺼내 먹으라고 이렇게 젓가락처럼 해가지고 마카롱 이렇게 해서 건져서 딱 먹어. 달달해. 다 녹차 맛이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음료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딱 그거 알죠 여러분. 그 변태 같은 맛 씁쓸하다가 달달하다가 씁쓸하다가 달달하다가 한 그 맛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녹차 과자들 음료수로 그냥 먹는 느낌. 씁쓸하면서 달달하면서 뭔지 먹었다. 녹차라떼랑 비슷한 맛이긴 한데 살짝 단맛이 살짝 부족한 느낌? 살짝 씁쓸함이 강한 느낌? 근데 저는 과자랑 이런 거랑 같이 먹어서 지금 채워진 것 같아요. 드셔보면서 뭐 녹차 파우더의 양 같은 거는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라서 괜찮아요. 맞아요 텁텁한데 달달한 그 느낌. 녹차 디저트 먹을 때 나는 그 느낌 그냥 딱 그대로입니다. 이것까지만 할까? 여섯 개는 너무 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섯 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제가 여섯 개 사진을 받아서 재료를 다 준비하긴 했는데 요거는 아까 먹었던 애들이랑 별로 큰 뭔가 다른 느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레시피가 그닥 특이하지가 않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근데 컵은 왜 여섯 개였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써주세요. 원래 생방에선 여섯 개 했다고 그래서 하나 편집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운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카페에서 먹는 음료수 레시피들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료들이 굉장히 간단했음에도 나름대로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고 먹으면서도 뿌듯했던 아주 기분 좋은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